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cd의 부호를 한번 확인해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a하고 d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a하고 d는. 왜? a는 지금 뭐야? 최고차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 d는 뭐예요? d는? y좌편. 그치? y좌편. x가 0인데 y값이니까 y좌편 어디니? 여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d는 음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항상 문제는 뭐냐? b하고 c인데, 이 b, c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은 도함수만 만들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3a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이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 알파하고 베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둘다 양수란 얘기지. 이해되시죠? 둘다 양수니까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따지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 두 분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3a분의 2b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0보다 뭐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이건 부호가 뭐라는 얘기야? 반대. 그런 얘기가 되겠네.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양수니까 b는 뭐가 된다? 음수.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두 분의 곱을 해버리면은 3a분의 c가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너하고 너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같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 아니야. 얘 바꿨잖아. 지금 한 시간 되면 띠 끝나고 다시 돌아가, 자동으로. 내가 안 켜도 돼. 어? 아니, 이것까지만 하고. 목적은 그거이지. 쉬는 시간 되잖아. 그냥 이것까지만 하고. 금방 하니까. 자, 도함수가 이렇다. 그러면, fx의 그래프 개념. 이런 문제가 교과서 문제야. 아까 이런 친구들이. 그럼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얘기했어. 꼭 반드시 얘들아, 도함수를 봤을 때 너네들이 뭘 쓰라고 얘들아? 증가와 감소를 쓰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디까지 감소야? 3까지 감소. 그치? 그러면 꿀렁꿀렁 얘네들은 뭐야? 감소하는 폭이 조금 완만해지거나 급해지거나 그 차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지? 그 3까지 감소했다가 3을 지나서 증가하는 거 찾으면 돼. 뭐니? 3까지 감소해서 3에서 증가하는 거. 답몇 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간단하죠?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 자, 볼게요.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사차함수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시오라는 거지. 그러면 사차함수가 이제 이렇게 뭐 인수분해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 a, b, c 이렇게 3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기억권 볼게요. a, b, c가 모두 같다면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 b, c가 모두 같다면 f 프라임 x는 얘들 어떻게 되지?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뭐, 거의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바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사차함수가. 알겠어요? 사차함수가 아니라 이차함수 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 뭐라 그랬냐?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잘 들으세요. 방정식 이것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우리가 예측할 때는 뭐만 예측할 수 있다고 얘들아? 개형만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이렇게 쓰는 게더 낫겠다. 모양은 예측이 가능한데 뭐는 예측할 수 없다고 얘들아? 위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알겠지?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양은 내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위치는 뭐라는 얘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얘들아, 모양에서 나오는 거니 위치에서 나오는 거니? 근은 당연히 위치에서 나오는 거죠. 왜?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X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따라가지고 근은 뭐가 되는 거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즉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서 근이 나오는 거지 모양에서 근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FX equal 0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실근을 뭐 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고는 뭐가 된다? 잘못된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되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도함수에서 원함수 할 때는 모양 알 수 있고 위치는 알 수 없다. 반대로 원함수에서 도함수 갈 때는 모양 알 수 있고 위치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왜 그러냐면 원함수에서 도함수 갈 때는 X축에 걸쳐지는 X절편값이 극대 극소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뜻이야. 알겠지? 자,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 가시면 A하고 B하고가 이렇게 같고 C는 달라. 알겠지? A, B가 같고 C가 만약에 다르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니은번에 F 프라임 X라는 거는 X-A제곱 X-C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움찔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하나가 지나는 상황이 되겠지. 얘가 움찔. 선생님 제곱이 움찔이라고 그랬지. 뭐일 때? 도함수일 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얘가 A고 얘는 C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 A, B, C에 대한 대조관계가 없죠. 대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 C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C고 얘가 A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제곱이야, 제곱. 제곱이고 얘는 뭐가 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삼수함수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터치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터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원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보면 원함수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 위에다 그릴게요. 좀 너 보기 편하게 감소 쭉 감소 증가잖아. 그래 안 그래? 감소 근데 여기가 터치니까 움찔 해주고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감소 증가 증가니까 여기서 쭉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움찔 한번 해주고 증가한다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FA가 0보다 작대. 즉 얘는 우리에게 뭘 준 거야? 위치를 잡아줄게 이 얘기지. 그럼 FA가 지금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인데 얘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FA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A가 지금 여기죠, 얘도. 얘가 0보다 작다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됐어?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두 개. 얘도 그렇게 두 개. 이렇게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알겠다. 그럼 세 번째. 여기서는 A, B, C의 대조관계를 이렇게 줬네요. 대조관계를 줬고 자 이렇게 크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각기 다른 값이 되겠지. 뭐 1, 2, 3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랬어. 그러면은 당연히 도함수가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서로 다른 값이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원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x절편 얘는 f 프라임 x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아 이런 w자 모양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a고 b고 c가 되는 건데 f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fb가 음수면 fb가 어디니? 여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여기인데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오케이 여기하고 여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하고 정확하게 라고 할 수 있어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런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고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5번 문제도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좀 이제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3차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와 그러면 3차함수인 fx의 도함수는 f 플라임 x가 될 것이고 f 플라임 x는 너희들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2차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차함수인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x의 도함수는 당연히 몇 차함수가 돼? 1차함수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어쨌든 자 그랬을 때 fx하고 gx를 이용을 해서 hx를 만들었어.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떤 걸 줬냐면은 f 플라임도 그렇고 g 플라임도 그렇고 도함수를 우리에게 주고 이제 무언가 원함수에 대한 이런 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조금 전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거는 얘는 두 개가 믹스됐다는 뜻이지. 그냥 합쳐진 거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hx가 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얘들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이렇게 f 뭐 g 주어지면 무조건 미분해야 돼. 미분 알겠지? 그러면 양쪽을 만약에 미분을 해보면 얘는 본미분이 아니니까 그냥 각각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h 플라임 x라는 거는 f 플라임 x 마이너스 g 플라임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할까? 이 친구는 자 얘는 f 플라임 x하고 g 플라임 x를 갖다 놓고 논 상황에서 너 건너와 이게 바로 얘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에서 너 건너와 얘가 되겠지. 그러니 그럼 그런 쪽으로 얘는 뭐야?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이 되겠지. 만나는 점이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네. x0하고 2에서 만나지. 그치? x0하고 2에서 만나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x하고 x-2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제 얼마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이렇게 k 정도만 붙여주시든지 뭐 p 붙여줄까요? 그냥?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어요? 되겠어요? 아, 결론적으로 h 플라임 x는 바로 이런 함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 조금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얘는 누구냐 라고 하면 너는 뭐 A라고 할게. AX의 X-E 이런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항상 얘들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교점에서 문제는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됐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차함수 fx는 최고차항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3차함수 fx 최고차항이 양수야? 음수야? 도함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도함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h 플라임 x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겠죠. 왜? 얘는 지금 2차고 얘가 1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차수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 그래프 모양 왜 최고차항이 계수가 그걸 미치니까.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h 플라임 x라는 거는 이 친구가 되고요. 여기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면 우리는 h 플라임 x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얘가 0, 얘가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h 플라임 x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되어지면 당연히 누구도 예측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얘가 바로, 아, 이게 바로 HX 함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0, 여기가 X 이퀄 2가 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겠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0에서 2까지 HX는 감소한다. 감소하고 있죠. 맞는 선택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HX는 X equal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연습할 때는 얘들아, 이렇게까지 그림이 연습을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얘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0에서 2까지는 감소한다. 아래에 동네 있으니까 감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극소값은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쌤은 약간 좀 우리가 잊어먹지 않게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이게 극소예요. 이게 극소. 극소는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극대는 어떤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극대야. 많이 이제 배불러. 극대야. 나는 이제 꽉 찼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내려가야지 이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얘가 극대값. 얘가 뭐 극소값 이렇게 보면 되겠네. 도함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도 맞는 선택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h, x, 이퀄 0 서로 다른 새 실근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거짓입니까? 쌤이 얘기했어요. f 플라임에서 h 플라임에서 도함수에서 원함수라는 정보를 얻을 때는 뭐만 할 수 있다? 그래프의 모양만 알 수 있지. 뭐는 모른다? 위치는 모른다. 근이라는 거는 뭐를 알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X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근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얘는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면은 근이 하나일 것이고 여기면은 근이 두 개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면은 근이 세 개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X축의 위치를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준 이상, 아, 미안, 여기 봐봐, 여기 줬네. 쌤, 이거 안 봤네, 이거. F0과 G0이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같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F0과 G0이 같으면, 여기서 H0은 F0 빼기 G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렇게 되면 H0이 얼마나 하는 거니? 0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여기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아 이렇게 X축이 지나가니까 그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몇 개?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좀 이제 점점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익숙해질 거야. 오늘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이 내용 진짜 들으면 진짜 어려워. 막 처음에 뭔 소리인가 하고 막 다 그래. 니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 오늘 진짜 어린 얘기 다 끝났어, 이제. 알겠지? 복습 좀 하시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단은 뭐냐. 도함수에서 원함수로 올 때는 누구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프의 모양만 알 수 있는 거지. 위치라는 건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함수값을 나에게 줘야만이 그걸 토대로 해서 X축의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근도 할 수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억 니은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니? 아, 6번 있네요. 6번. 고난도 문제라고 써있긴 하지만 한번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자, 쌤이 지금 이런 문제 풀어주려고 막 지금 아까 막 얘기 많이 했어, 니네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와, fx와 fx 1차함수 까불까불거리고 있는 4차함수 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가 이렇게 4차함수가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항상 이거야. 항상 뭐야? 교점이 교점. 항상 수학은 교점이야. 그래프가 나오면 교점이 아닌 곳은 뭐 별 할 얘기가 없어. 얘기 될 만한 것들이 맞나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거야. 자, 얘 또 나왔지 얘들아. 이거 뭐라고? 얘가 우리 뭔 생각을 해야 돼? 아, 얘는 gx equal fx 교점 찾는 거야. 교점 거기서 얘한테 건너온 거야. 그냥 교점이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에고야 맞아요? 근데 교점이 지금 뭐하고 있어? 지나고 있어요? 아니면 접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그럼 접하면 뭐가 되는 건 얘들아? 제곱제곱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면 너는 최고차항이 또 1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는 x 플러스 2의 제곱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바로 hx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이거 바로 이거야. 그냥 괜찮지? 근데 뭐하라 그랬어? hx의 극대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뭐야? 지금 미지수 없잖아. 그럼 극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풀고 풀어야 되겠지. 그냥 풀어야 되겠지. 사실 극대값은 뭐냐면 h 플라임 x 이퀄 0이 되는 친구를 찾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하고 이게 지금 곱하기 상황이잖아. 그치? 곱하기 상황이니까 곱미분으로 가시면 되겠죠. 곱미분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얘가 얘를 먼저 미분해. 얘를 먼저 미분하면 두 배 h 플라임 x는 이거 먼저 미분하면 두 배 x 플러스 2고 안에 미분하면 그대로 이거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얘는 그대로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이거 미분하면 2가 이렇게 있고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f 프라임 x가 이거야. 이거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된 x값을 찾는 게 내 목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거 뭐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h 프라임 x에서 일단은 인수 다 끄집어내.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니? 2가 있고 이거 x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하나 남았고 여기서는 얘가 하나 남았잖아. 다 끌려오고. 맞아요? 그럼 얘가 하나 x 마이너스 1 남았어. 얘는 뭐 남았어? x 플러스 2 남았지. 그럼 당연히 뭐야?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되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4차함수야.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극대값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h 마이너스 2분의 1 뭐 집어넣어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괜찮지? 괜찮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5번은 이거 봐봐. 5번에 얘들아 딸린 문제가 몇 문제냐면은 여기 보시면 익힌 문제 1번, 익힌 문제 2번, 익힌 문제 3번, 3문제야. 이게 3문제 하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하고 연관되는 과정이 일단 마무리가 돼. 알겠니? 근데 그 3문제가 니네가 3문제 한번 다 봐봐. 뭐라고 써있나 위에 다 뭐라고 써있어? 다 고난도 문제라고 써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쉽게 말하면 이 파트는 학교에서는 아마 배우지 않을 거야. 이 부분은 학교에서 아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근데 쌤이 아까 이 부분을 처음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했어요. 일부러. 왜? 니네 나한테는 알라고 실력이 좋아지라고 설명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니네가 막 좀 힘들었을 거야. 들었을 때 선생님 그거 한번 다시 이렇게 짚어 이렇게 다독거려 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익힌 문제들은 일단은 선생님이 오늘은 안 풀게요. 오늘은 익힌 문제는 안 풀고 오늘은 그 대신 선생님 뭐를 좀 니네한테는 보여주기를 원하냐. 시간이 가능한 대로 선생님 보기 문제만 조금 풀어줄게요. 오늘은 보기 문제. 보기 문제만 해도 교과서에 무슨 문제야? 발전 문제 들어가 있는 문제야. 여기 보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쌤이 어쨌든 이 부분은 선생님 몇몇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선생님이 일단 진짜 혼나고 나면 다시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특강 시간 다시 한번 다 짚어줄 거니까. 자 보면 이거야. 아 이런 데에서는 뭐라는 얘기니?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뭐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접하니까. 이렇게 움찔하는 부분. 자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은 미분이 안 돼요. 앞서 약간 다 설명한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뭐하는 부분? 터치되는 부분, 띵똥. 제곱에서 터치하는 부분은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부분? 여기서 움찔하는 부분은 걷어올리면 미분이 뭐가 다 가능하다. 쌤이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그쵸? 1차는 미분이 안 된다. 제곱은 절대값 씌워도 미분이 가능하다. 세제곱도 절대값 씌워도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 쌤이 아까 얘기했었죠. 첫 시간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7쪽에 이제 책 한번 봐봐. 책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막 그래프 해가지고 막 가능, 불가능해가지고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쌤이 아까 그쪽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문제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fx가, 자, 이렇게 이제 생겼다. 사차함수죠. 그쵸? 사차함수고요. gx를 뭐라고 하냐? fx의 이제 뭐 절대값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얘들아, fx가 이렇게 4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얘네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지? 근이 4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당연히. 왜? 얘가 0이 된 x값이 딱딱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그래프. 맞지? 뭐 얘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최고차항의 양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를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4차함수면은 니네가 4차함수에 선생님 그래프 개형 다 얘기해줬었죠? 4차함수 그래프 개형 다시 한번 W자 최고차항의 양수일 때 움찔 이렇게 움찔 휘리리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근이 4개가 생기겠는지 절대 여기서는 근이 4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은 이런 식이다 라는 것도 이제 하나씩 매칭시켜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되겠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fx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gx는 뭐라고 했냐면 fx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쌤이 좀 그려주면 이렇게 왔다가 이게 바로 뭐냐? gx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러한 친구들은 뭐가 안 되는 거지? 미분이 이제 불가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x값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문제야. 보기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x 절편들이 1차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지금 그려서 확인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아 이렇게 1차인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면 모두 다 미분이 안 되겠구나 그걸 지금 알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두 번째 얘는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얘들아 1차 몇 차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미분이 안 될까? 일단은 뭐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2번이에요, 2번. 자,
1차, 1차, 2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2라고 2는, 2라고 2는 지나야 되고 3은 접해야 되니까 이런 W자 모양인데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얘를 갖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버리면 여기서 이런 모양의 이렇게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미분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디가 미분이 안 되냐? 1차, 1차인 이쪽이 미분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인수분해만 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상황이면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1차들만 미분이 안 된다. 결론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얘를 봤더니 얘는 지금 1차고 얘는 지금 몇 차입니까? 3차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 진하고 움찔인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럴 때는 아, 너만 미분이 안 되고 이렇게 움찔인 상황은 미분이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4차함수 이상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이 4차라고 하면 결국에는 완전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2차, 3차로 이렇게 엮어지는 그럴 때는 그쪽은 다 미분이 가능해지고 절대값 씌웠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차인 곳에서만 미분이 뭐한다? 안 된다 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제가 1번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3번만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힘내자 이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gx는 fx의 절대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x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애석하게도 fx에서 이놈아 상수항이 지금 n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아 상수항이 없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모양은 다 알아요. 모양은 다 알아요. 쟤 상수항 아까 무슨 역할만 한다고 그랬어? y축으로 왔다 갔다만 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서 상수항을 모른다, 그래프 못 그린다? 이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다 나와 있어. 모양은. 위치만 모르는 것 뿐이야. 상수항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양은 어차피 여기에서 다 뭐 할 수 있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가 되면 좋겠어? 한 개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값에 뭐를 구하라?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지. 되지?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은 얘를 신경 쓰지 말고요. 얘를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 가지고 그냥 구해버리세요.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은 이러한 어떤 뭐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자. 이게 fx라고 해보자. 다만 나는 누구만 못 그리는 것 뿐이야? 누구만 못 그려? x축만 못 그리는 거야. x 왜 못 그려? 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려. 자, x축을 그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 봐봐. 얘는 지금 n을 가지고 갔는데 n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안 가지고 가는 게 더 편해요. 안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x가 뭐냐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니까 x 플러스 2니까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f 마이너스 3하고 f 1에서 뭐가 되는 거니? 그 값을 갖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27이라는 답이 되는 거고 F1은 뭐냐면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9 이렇게 되니까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 여기가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플러스 n이라는 값만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5, 얘가 27이니까 적당히 뭐 그냥 이 정도가 x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27,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대략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n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플러스 n이 이제 얘가 그래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프가 뭐 할 수 있어? 내려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n값이 만약에 5라면 n값이 5라면 얘가 올라가는 거지.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x축은 뭐 한다는 얘기? 내려온다는 얘기. 다시 n값이 플러스잖아, 그치? n값이 5라는 얘기는 얘가 5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x축은 고정된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 얘 그래프 자체를 움직이는 거보다 얘가 플러스 5가 되면 x축이 5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이 몇 개만 있다고 얘들아? 한 개만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n값이 0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도 미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올라가보자. 올라가서 n값이 항상 얘들아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키포인트만 딱 잡아주면 항상 극대극소야. 항상 극대극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야. 항상. 알겠지? 그래서 자,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만? n이 자, 마이너스 5일 때 n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게 지금 n이야. 이게 지금 n. n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n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 그치?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이만큼 내려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가 되려면 일단은 이러한 상황은 안 되겠지. 어떠한 상황이면 되겠니? 이러한 상황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는 상황이 되면, X축이 여기 있는 상황이 되면 꺾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꺾고 올라갈 때, 꺾고 올라갈 때 어차피 여기서만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만 하나 안 되는 거지. 나머진 되고. 그러면은 X축이 자,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X축이 여기 X축이 이렇게 걸쳐진다면 꺾고 올라가도 여기 하나만 안 되겠지. 여기까지는 되겠지. 그럼 X축이 얼마큼 올라가? 27만큼 올라갔지. N이 X축이 27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N은 얼마 어떻게 된 거니? 27만큼 내려온 거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N이 그러니까 N값이 마이너스 27이야. 마이너스 27만큼 쭉 내려온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내려오면 이때가 되면 선생님 얘를 잠깐만 잘못 써줬는데 극대극소의 부호반대인데 자, 5하고 마이너스 27보다 더 내려가버리면은 X축이 여기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가 X축이 원래 여긴데 얘가 이렇게 더 내려왔어. 더 내려와 버리면 더 내려와서 이 상태 위에가 이렇게 X축이 있어 버리면 어차피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죠? 다시 해줄게. 이거 괜히 헷갈리겠다, 되네. 여기가 뭐라고 했지 아까? 마이너스 3,27이고 얘가 1,-5였어. 그치? 그러면 X축이 현재는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 맞죠? X축이 어디가 됐을 때? 여기 이상이 되면은 하나란 얘기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얼마큼은 X축이 얼마큼 올라간 거야? 27만큼 올라간 거잖아. 얘가 0인데 여기 27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축이 올라갔으니까 N은 X축하고 반대인이라고 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27만큼 떨어졌겠지? 결론적으로 N이
마이너스 27보다 얘보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한계인 상황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있을 때는 여기 사이라는 건 X축이 여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X축이 여기 있던 친구가 이만큼 X축 5만큼 모아놓은 거야? 내려온 거지. 마이너스 5만큼 내려온 거는 N은 반대니까 플러스 5만큼 올라간 거가 되겠지. 그 플러스 5만큼 올라가면 여기를 포함해서 이만큼일 때는 몇 개가 되겠어? 하나가 되겠지. 하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친구는 이렇게나 이렇게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자연수 n이라고 했네요.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n 값이 안 되고 이쪽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봅시다.